아빠, 아빠는 지금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알아들었어. 빨리 탈출을 해! 반갑습니다, 다정한. 안 돼, 너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저번에 촬영했던 대왕박학시의 후속작인데요. 아, 시끄러워, 문 닫자. 저번에 저희 대왕박학시를 제가 데려오고 나서부터 이제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. 드디어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 대왕박학시는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얘네가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. 이미 이제 활동을 하는 박학시들은 이제 수명이 짧고 바로바로 알을 낳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던 애들은 어차피 야생에서 활동이 힘들어진 아이여가지고 제가 데려왔었고요. 이 아이를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음으로써 자, 한 4일 됐나? 지금 벌써 이렇게 알을 낳았거든요. 보이시죠? 이 연두색 알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고,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검은색 알들이 태어난 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아이들이에요. 여기서부터 색깔이 점차 변화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제 애벌레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애벌레들이 활동을 하는데, 얘는 아예 알집 채로 나왔네. 아, 이거 휴지구나. 아, 나 이거 알집인 줄 알았어. 이 휴지에다가 이제 붙어가지고 알들을 낳았었는데요.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방들이 산란받는 방법이 좀 간단하긴 해요. 그 나무에다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지만은, 그게 힘들 때는 그냥 짝짓기가 끝난 나방은 이런 식으로 통에다 보관을 하면은 그 안에다 알을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낳거든요. 근데 이 대왕박학시 알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낳는 종은 아니에요. 평균적으로다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로 난다 들었었는데, 평균적으로 100개까지는 잘 안 낳을 것 같긴 하네요. 배가 많이 줄어들었죠, 저분보다. 이 대왕박학시 유충 두세 마리면은 나무 하나를 작살낼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 먹성이 엄청 많은 그 나방인데요. 얘네 애벌레가 거의 소랑 비교될 정도로다 먹이를 많이 먹기로 유명해요. 그래서 이 애벌레들 이 정도 숫자면은 그 산에 있는 막 저 엄청 많은 숫자의 나무들을 전부 다 그냥 깎아먹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산에다 풀어주긴 좀 애매하고, 그래서 이 나방 유충이 필요하신 몇몇 분들한테 이제 연구소나 박물관 이쪽에다 기증을 드리기로 했고요. 이 몇 마리 애벌레들은 제가 키울 거거든요. 일단 키우기에 앞서서 알들을 몇 개를 또 따로 한번 꺼내볼게요. 제가 키울 애들은 선별을 해놔야 되니까요. 나방 유충 부화시킨 건 사실 간단하긴 해요. 이 알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환경에서 다 부화를 하긴 하는데요. 제일 적합한 온도는 한 20도 초반대에서 한 20도 중반대가 제일 적절하고요. 거기서 온도가 더 높아지면 빨리 부화를 하긴 하는데, 30도가 월등하게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알들이 위태위태하니까요. 한 20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대왕박학시가 약간 봄철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고온에는 좀 약한 편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다 휴지를 살짝 깔고, 분무질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검은색 알들은 좀 있으면 부화를 할 거니까요.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파리를 조금씩 넣어놓을 거예요. 이거는 벚나무 잎인데요. 이 나무 그 뭐야, 처음에 부화한 애벌레들은 턱이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말랑말랑한 이파리들, 이제 막 나온 이파리들을 이제 위주로 다 깔아주셔야 돼요. 이것도 좀 먹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. 아슬아슬하게 가능하겠다. 주로 새순이 제일 좋죠. 그러고 이제 알들 여기다 넣어보도록 할게요. 형이 촬영할 테니까 나방 잠깐만 꺼내줄 수 있어? 형은 나방 못 만져. 형아, 너가 감내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너가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루살이 정도 될 거야. 이제 알들을 여기다 뿌려줄게요. 오, 검은색 알들 몽글몽글하죠? 여기다가 벽에다 알들을 붙여놨는 습성 때문에 알들이 잘 떨어지진 않거든요. 그 와중에도 몇 개의 알들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만 키워볼게요. 이 정도면은 거의 살림 하나 이제 다 작살낼 정도로 다 많이 먹을 텐데,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. 아, 여기 가까이 오지 마. 안 돼, 안 돼. 나 진짜 죽어도 못 만져. 이 애벌레 하나가 사람 손바닥만큼 크거든요. 엄청 많이 먹기로 유명해요. 그래가지고 이 애벌레들을 제가 다 키우려면 좀 힘들 것 같고, 이 중에서 한 서너 마리만 키우게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제가 관찰을 하다가 또 필요하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대왕박학시 유충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또 아니에요. 요즘엔 얘네가 워낙에 이제 막 나무를 이제 작살을 내놓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. 특히나 이제 도로가에 있는 또 막 자동차 매연도 약해가지고요, 매연에 노출된 나뭇잎을 먹은 애벌레들은요 갑자기 막 토를 하다면 죽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개체를 또 구하기 힘들고, 또 그렇다고 번식을 하자니 워낙에 먹량이 많다 보니까 쉽게 또 키우기도 어렵거든요. 한 서너 마리만 키워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. 먹잇값만 막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, 그래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종은 아니긴 한데요, 제가 딱 부담 없이 몇 마리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른 뭐 전시회 쪽이나 아니면은 뭐 브리더분이나 아니면은 뭐 증식을 하고 싶은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한번 이 알들의 모습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잘하면 애벌레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. 뭐가 문제야? 아직까지는 애벌레들이 안 보이네. 초코볼 같이 생겼다. 몰래카메라 같은 걸로 먹게 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야. 만지면 다 조져버릴 거야 새끼들아, 막 이런 거. 실제로 이 대왕박학시가 그 소적새의 가장 큰 먹이 중 하나거든요. 소적새가 이 봄철에 이제 먹이를 구하려고 하면 대부분 먹이가 곤충이다 보니까 그때 활동하는 제일 큰 나방 중 하나가 이 대왕박학시라서요. 얘네를 제일 많이 먹는 이제 포식자가 소적새예요. 아이러니하네, 매장에 피식자하고 포식자 다 같이 있네.
한번 살살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. 네,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평방.